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어떤 분노로 나타났다. 그래서 이것 정부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각성과 힘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선거가 대법에서 각성돼서 네. 7일 되는 부지차를 대통령 네. 특별상황에서 네. 5월 선거를 초래한 바로 그곳에 다시 네. 재출마하도록 한 전국권 선거에 본인이 나서시면 먼저 대법 확정 3개월 단위에서 특별 사회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대통령 결정이 돼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저로서는 땡기죠. 일단 특혜 사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. 두고두고 우여곡 역사가 될 것이다. 일단 사건 그림을 무시한 것입니다. 그리고 조건자인